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인서울대학입니다. 아마 황태TV에서 서울권에 위치한 대학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서울권 대학 중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 세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이 대학들은 입학 그리고 취업 100%라는 공통점이 있고 캠퍼스 또한 너무 멋진 대학들입니다. 위치적 조건과 가성비까지 좋은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주소는 경기도지만 서울권 대학이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1979년 한양대학교 방월 분교로 시작합니다. 학교 확장이라는 목적과의 다른 분교와는 다르게 박정희 대통령 주도하에 산학협력을 통한 고국기술자 양성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MIT를 키우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저격으로 사망하고 사실상 이 계획은 흐지부지 됩니다. 이후 한양대학교 안성 캠퍼스로 교명이 바뀌고 80년, 90년대 특성화가 이루어지며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지금의 모습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분교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존재감이 있어 우수한 대학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40만 평이나 되는 캠퍼스 부지가 모두 평지입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체감상 가장 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 선도대학입니다. 전공들을 살펴보면 스마트 융합 공학부 안에 소재 부품 융합 전공, 로봇 융합 전공, 스마트 ICT 융합 전공, 건축 IT 융합 전공, 지속 가능 건축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3년 교육 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요.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능력과 현장 실무 기본 교육을 집중 이수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기업에 근무하며 해당 직무 관련 심화 교육 및 직무 역량 고도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전공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학 계열 안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융합 전공이기에 전망이 밝고 4차 산업 시대 실무형 인재를 키우는 대학이 라는 게 느껴집니다. 장학제도 역시 1학년 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며 2, 3학년 때는 기업체에서 반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월급이 나오니 전혀 부담은 없겠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강소 연구 개발 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차례로 선정됨에 따라 LG 이노텍 연구소가 있고 캠퍼스 혁신파크 부지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미국 인데그리스 반도체 연구센터, 한양대 병원 등이 지어질 예정이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캠퍼스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파이팅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국공학대학교입니다. 뭐 여기는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 기지처럼 생겼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1997년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시작합니다. 개교 당시에는 매년 입학 정원 700명 수준의 핀란드식 공과대학 컨셉으로 1학년 4학기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2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교명 변경도 함께 논의되기 시작되었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마치고 2022년 개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지금의 모습인 한국공학대학교 공학대학교가 됩니다. 국립대학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약하지만 한국공학대학교는 아무도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부가 설치한 산업협력 특성화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물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너무 멋진 캠퍼스였습니다. 1999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입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조기취업형 개학학과 선도대학입니다. 한국공학대학교 조기취업형 개학학과 특징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신 트렌드 과목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해당 실무에서 개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펴보면 스마트 전자공학과, AI 소프트웨어학과, IT 융합 디자인 공학과, 스마트 그린 소재 공학과가 있습니다. 과정은 3년 과정으로 1학년 때는 선발된 학생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교육을 진행하고 2, 3학년 때는 취업 후 대학과 기업에서 이론 및 현장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과정별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학년 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되며 2, 3학년 때는 취업자 신분으로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겠죠. 한국공학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조기 취업형 개학학과가 아니더라도 등록금은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공학기술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캠퍼스가 너무 멋지고 학교 이름이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학교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래형 대학 한국공학대학교 파이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명지전문대학입니다. 명지전문대학은 1974년 명지대학 부설 명지실업학교로 시작합니다. 1976년 명지실업전문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78년 부속학교인 명지유치원을 개원하면서 명지실업전문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1995년 지금의 모습인 명지전문대학이 됩니다. 명지전문대학은 캠퍼스 건물이 멋있게는 생겼는데 학교는 작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생들이 수업 이동 때 지각은 안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탐방 하기도 좋았습니다. 명지전문대는 전문계에서 상위권을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 등에서 생산직 사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 명지전문대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대학입니다. 전문대이지만 그만큼 인지도나 취업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학교죠. 명지전문대학 역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어 버리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입니다. 전공을 살펴보면 스마트 건설 공학과, AI 빅데이터학과, 디지털 콘텐츠 융합과, 헤어 메이크업과, 스파 메디컬 스킨케어과, 뮤직 콘텐츠 기획과가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중 가장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인서울은 인서울입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1년 6개월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고 1학년 때는 전공집중 기본교육, 2학년 1학기는 현장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명지전문대학은 미래산업기술혁신을 준비하는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고자 4차 산업 중심의 전공들로 조기 취업 계약학과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이 가장 많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장학제도로는 1학년 등록금 전액이 무료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등록금은 기업에서 5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학년부터는 직장인 신분이니 부담은 전혀 없겠죠. 최근 안 좋은 소식이 많았던 명지재단이지만 위치적 조건이 좋고 학교도 좋아서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명지전문대학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인서울권 대학에 100% 취업이 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한국공학대학교 명지전문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은 좀 복잡했고요. 그래도 좋네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